예, 오늘 저는 읽은 사사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무리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식물인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속국이라는 자리에 만족했고 어떤 변화도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일제시대 36년 기간 동안에 한국은 그래도 식물인간 같지는 않았습니다.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많은 독립투사들과 많은 독립군들이 여기저기에서 대문을 벌리면서 일본이 물러가기를 바라고 여기저기에서 난을 일으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속에 그들 치하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도 원치 않았고 이대로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삼손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혼자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사역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약간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칠 때 항상 합법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의 결혼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결혼 작전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생각했다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려 놓고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자기 아내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 이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이면적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작은 경건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시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도 꿀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이 작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영적인 경계심이 풀어지는 바람에 결혼 작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사용하여서 합법적으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 빌미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결혼 작전, 이 작전을 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물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그들을 치기 위해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지만 그들은 삼손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암소로 밭을 갈게 함으로 인해서 간단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오히려 그들에게 줄 옷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삼손이 신부에게 화를 내며 가는 것을 본 장인이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들놀이로 섰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삼손과 결혼했던 딸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사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놀이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손의 장인은 삼손과 자기 딸이 결혼한 것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좋아했어요? 아마 어지간한 부모들은 이왕이면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은 한국 사람하고 이 가까이에 살면서 나하고 왕래하고 살지 뭐 하려고 그렇게 멀리까지 이방 남자랑 결혼을 하고 미국까지 가서 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어느 때는 호적을 파괴하기도 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 3천년 전에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그때는 더 좋아했을까요? 그때도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삼손의 장인은 자기의 큰딸이 삼손하고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삼손과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주긴 주었지만 결혼식 이후에 수수께끼 이후에 자기 사위 된 삼손이 화를 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장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휴, 잘됐다. 내 딸 주기 싫었는데 네가 싫어서 간 거니까 내 딸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되지 뭐 하면서 들러리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삼손과 자기 딸과의 관계는 아직도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블레셋 장인이 삼손을 미워하고 삼손을 업신여겼는가 하면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일본 그 장인이 좋아했겠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조센증이라고 업신여기던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싫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과 결혼했던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서 삼손은 이제 자기가 화를 내고 돌아온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내를 데려올 양으로 그 아내의 집으로 내려가면서 들나러 가면서 자기의 새끼 염소를 하나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새끼 염소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고급 가방을 하나 사들고 간 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새끼 염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귀한 새끼 염소를 하나 준비해서 갔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다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15장 1절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심한 부부싸움을 한 뒤에 집을 뛰쳐나온 그 아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아내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입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한 벌을 입고 꽃을 한 다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급 핸드백을 하나 사들고
그리고 이제 그 처갓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사과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넙적 절을 한 뒤에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긁적이면서,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안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 저기 사과하고 용서를 빌 테니까 아내를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은 딸을 그 사위에게, 삼손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사위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무시했으면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부름싸움 한번 하고 돌아왔다고 자기 딸을 너 그 그놈하고 살지 마. 내가 다른 사람 붙여줄 테니까 너 이 사람하고 살아 하고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딸을 찾아온 그 사위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은 이미 그 사위랑 결혼을 했었는데 그 딸을 또 다른 곳에 보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미인기를 씁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장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울기만 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가 여기에 온 것도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자기는 언니보다 훨씬 더 예쁜 동생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삼손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서 제멋대로 행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장인을 폭행할 수도 있고 장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내의 동생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내를 찾겠다고 친구 집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야말로 합법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전번에는 결혼식 때에는 수수께끼를 맞췄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니, 암만 도덕이 땅에 떨어져도 그렇지 결혼한 아내를 다른 여자에게 줘버려? 이 블레셋은 못된 사람들이야 하면서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즉 삼손이 기다렸던 그런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는 못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악한 자 중에 겸손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약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그 결과 한 가지 일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본 나머지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무리수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고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무리수를 두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휴학자들은요 대개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악하면서 힘이 있고 영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한 데다가 힘도 있고 교활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머리를 너무 굴린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갔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죄꾀에 죄가 넘어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악해지거나 교만해지면 통제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무리수가 교만이라는 무리수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빈틈없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삼손은 미련둥이처럼 보여요. 삼손은 실컷 수수께끼를 내놓고서도 아내가 울면서 조르니까 그냥 답을 스스로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은 교만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만약 삼손의 장인이 삼손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딸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수수께끼에서 이기자 교만해져서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은 블레셋과 합법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빼앗겼다고 해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타격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 꼬리에 불을 매달고 해서 그 보리밭을 다 밀밭을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를 조심하라 라는 얘기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고 우쭐하고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기네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어렵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암수로 밭을 간 뒤에 그로 인해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보기 좋게 맞춰버리고 그리고 그에게서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겸손해졌어야 하는데 교만해져서 삼손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손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해서 망하는 지름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를 조심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쳐 겸손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